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오늘 오전 8시 26분쯤 발생했고요. 김지성 기자,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 정확히 어딘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진은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35.7도, 동경 126.71도입니다. 발생 깊이는 8km입니다. 당초 규모 4.7의 지진으로 알려졌는데, 기상청은 방금 전 지진 규모를 4.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35.7도, 동경 126.71도입니다. 발생 깊이는 8km입니다. 당초 규모 4.7의 지진으로 알려졌는데, 기상청은 방금 전 지진 규모를 4.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당국이 발표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진과 관련해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진도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조금 전 행정안전부에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고 위험 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진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주민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일권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시 어떤 것을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진동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전 8시 27분쯤에 집안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평소 듣지 못했던 진동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주택이 흔들렸습니다. 아, 주택이 흔들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집안에 있는 이제 집기들도 좀 흔들리고 뭐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 밖에서 땅이 흔들리고 약간 주택이 흔들렸다라는 정도를 느꼈고, 그리고 부안에서 여기 전남 장흥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흔들림에 약간 두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네, 밖에서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소리를 좀 들으셨죠?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확히 뭐 어떤 소리라기보다도 어떤 뭐큰 바위가 떨어지는 뭐 진동 소리랄까? 그럼 약간 쿵쿵 하는 소리, 그 정도 소리가 들리면서 주택이 흔들렸습니다. 네, 지금 진앙지는 부안인데 지금 선생님이 살고 계신 곳은 전남 장흥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 적시에 뭐 안전 알림 문자 등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재난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주변 이웃이라든지 가족들과는 좀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다른 안전의 이상은 못 느끼고 계신 건가요? 네, 특별히 그 이상은 없지만 약간 그 속이 약간 메스꺼움을 조금 증세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동을 느끼셨기 때문에 좀 울렁거리는 느낌, 지금 그런 변화를 느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뭐 안전 문자 등으로 안내를 좀 받으셨습니까? 예, 우선 그 기상청이나 매스컴이나 이걸 좀 보면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남 장흥에 계신 주민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행히 이렇다 할 피해는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여진에 대비해서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